안녕하세요. 오늘 온 곳은 실리천파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베어링을 바꾸면서 베어링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베어링 관리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베어링 관리하면은 부드러운 주행과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는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 베어링 오일을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 베어링 오일. 저도 보드를 타면서 이거를 뿌려가면서 베어링을 관리하면서 보드를 타진 않았어. 하지만 이걸 뿌리면 과연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좋아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이거 구매해봤고 오늘 이걸 뿌려가지고 느낌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한번 보려고요. 베어링에 오일을 발랐는데 주행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오일 이런 거를 구비해 두고 관리를 하면서 보드를 타면 더 좋겠죠. 와, 때가 엄청 많이 꼈네. 이것도 일단 나쁘진 않아. 바닥이 워낙 좋아서 그런가? 좀 살짝 뭔가 쇠가 갈리는 그런 잔 진동이 좀 더 심한 느낌? 아, 근데 이거는 전문가 불러야 돼, 이 정도면 거의 개인 취향 같은데? 주행이? 자, 이제 여기에서 구매한 이 베어링 오일 이거를 뿌려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차이가 있으려나? 전방을 소리가 달라졌어. 봐봐, 여기 카르릉에서 이제 일단은 좀 타보고 한번 다시 불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쇠와 쇠끼리 뭔가 부닥쳐가지고 소리로 전해지는 거나 다리로 뭔가 느껴지는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 그냥 브론즈는 쇠가 베어링과 거의 비슷해졌는데요?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소리나 주행 자체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잘 나가는 느낌은 체감상 드는데 발로 차보니까 회전력에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회전력에도 왠지 영향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피드 오일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저 오일 자체가 그냥 성능 향상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부드럽게 해주는 그냥 그런 오일인가? 이게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또 오일이 아니고 베어링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서 뿌렸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회전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지금 살짝 녹이 튼 흔적이 보이지만 그 안에 오일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안쪽에는 엄청 맨들맨들해졌어요. 그리고 일단 돌아가는 게 너무 부드러워졌고, 처음에 이 베어링을 구매해서 꼈을 때는 이 정도로 안 굴러가진 않았어. 그래서 오일 같은 것도 관리를 할 때 처음부터 새 베어링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타야지 성능도 고성능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보드를 탈 수 있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베어링 오일을 써가지고 급격하게 회전수도 늘고 고속 회전도 되면 뭔가 이제 베어링 관리해서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보드를 오래 타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를 오늘 해봤는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을까? 이걸 사서 굳이 관리를 해야 하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오일을 발라봐가지고 그 전과 후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오늘 결과로는 무의미한 그런 결과?
조율을 얻은 것 같은데. 장비는 관리하면서 타면 좋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관리 안 하고 뭐 새 걸로 교체해서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면서 오듯하면 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뭔가 오늘 결과가 좀 씁쓸하네요. 이 상태로 좀 더 보드 타다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광명 스팟에 온 날인데요. 이 베어링 저번에 바꾼 거, 아 이게 지금 하나만 더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다시 카메라 켰어요. 오늘 좀 탔거든요, 보드를. 그래서 얼마나 일단 돌아가는지 한번 다시 찍어보고. 소리는 안 나. 근데 이게 원래 이 정도만 돌아가고 멈추는 게 아닌데, 그 저번에 테스트할 때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베어링 오일이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은 좀 WD로 세척 한번 하고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베어링을 다시 다 제거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저번에 오일칠 했던 그 오일이 좀 마모가 되면서, 아니면 먼지랑 좀 뒤섞이면서 더 더러워진 흔적이 좀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일칠은 일단 잘 됐어. 이런 기름칠은 잘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더 잘 안 돌아가는 거지? 기름칠 오히려 안 한 게 더 잘 돌아갔어가지고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거를 일단 WD로 다시 한번 세척을 하고 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WD를 전체적으로 일단 WD를 뿌렸거든요. 뿌릴 때까지 있다가 이걸 닦고 나서 한번 굴려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다시 바른 다음에 굴려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닦았는데도 잘 안 굴러가면 이거 이제 거의 다, 이 수명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살려면 비싸죠. 뭐 어느 정도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겁나갈 것 같지는 않는데, 보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가지고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우리 어려서 뭘 가지고 놀았냐면 딱지치기 진흙으로 저 담아 만들어서 구슬치기, 나무 잘라가지고 다치기, 그런 거 하고 살았어요. 세척을 해서 안에 좀 기름기 같은 거나 이물질을 좀 제거한 상태거든요. 다시 좀 새소리가 살짝 나긴 해. 이거 한번 굴려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베어링 오일을 뿌릴 때 한 3방울 내지 4방울 정도씩 뿌렸거든요. 각 모서리로 돌려가면서. 그랬더니 베어링 그 테두리서부터 그 안쪽, 그 다음에 엑셀까지 오일이 발라져 있더라고요. 발라져 있고 이게 여기저기 묻어나 있어. 그래서 오일을 바를 때 딱 한 방울 정도, 한 방울이나 딱 두 방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세척을 했을 때 완전 세척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일기가 살짝 남아있어. 베어링 오일을 흥건히 뿌렸을 때보다는 좀 더 잘 도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베어링 오일 테스트 해볼 때까지는 오일을 굳이 사용 안 해도 베어링은 잘 돌아간다 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하이파이.